48세 남성이 2일간의 에피겐틱 페인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입원 당시 시행한 CT에서 팬크레아스의 스웰링과 페리팬크레아틱 플루이드 콜렉션이 보입니다. 스플레닉 베인 스롬보시스가 보이고 문신의 프로세스에는 칼시피케이션이 관찰됩니다. 이 부위에 국한된 크로닉 팬크레아티스가 있었던 것을 시사합니다. 코로널 이미지에서도 같은 소견을 보입니다. 증상 발현 후 4일째 시행한 MRI T2 강조 영상에서 팬크레아스의 이디마토스 스웰링과 페리팬크레아틱 플루이드 콜렉션이 보이고 T1 강조 영상에서 해머리지가 관찰되어 페리팬크레아틱 네크로시스가 있어 보이나 팬크레아스의 조형 증강이 감소된 부분은 없어 파렌키말 네크로시스를 시사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2D MRCP 영상에서 도잘 팬크레아틱 덕트는 늘어나 있지 않으나 벤트랄 팬크레아틱 덕트가 현저히 확장된 것이 보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도잘 덕트는 마이너 파필러 방향으로 들어가고 심하게 확장된 벤트랄 덕트는 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스톤에 의한 시그널 디펙트가 보입니다. 3D MRCP 소스 영상에서도 이와 같은 소견이 확인됩니다. 씬 슬라이스 코로날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보면 덕트와 주변 구조물을 같이 관찰할 수 있고 벤트랄 덕트의 확장과 내부의 스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잘 덕트가 듀오디넘과 만나는 지점은 코먼 바일 덕트의 듀오디날 오프닝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엑셜 영상에서도 메인 덕트와 연결되는 도잘 덕트가 커먼 바일 덕트보다 앞쪽으로 주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잘 덕트가 벤트랄 덕트와 연결되지 않고 커먼 바일 덕트 앞쪽으로 지나가며 듀오디날 오프닝보다 위쪽의 마이너 파필러로 열리는 것을 확인하면 팬크레아스 디비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팬크레아스 디비즘은 흔한 팬크레아틱 디벨롭먼탈 베리언트로 약5% 이상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태아기에 벤트랄 덕트와 도잘 팬크레아틱 덕트의 퓨전이 일어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되어 췌장액의 배출이 산토리니 관으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며 췌장암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팬크레아스 디비즘 자체보다는 이와 관련이 있는 유전적 다 형태성이 크로닉 팬크레아티스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팬크레아티스를 동반하지 않은 상태의 팬크레아스 디비즘으로 2D MRCP와 코로날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도잘 덕트가 벤트랄 덕트와 만나지 않고 마이너 파필러로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고 엑셜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도잘 덕트가 코먼 바일 덕트 앞쪽으로 주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컴플리트 폼의 팬크레아스 디비즘이 있으면서 팬크레아티스가 반복되었던 환자입니다. 에큐트 팬크레아티스로 내원 당시의 2D MRCP에서 도미넌트한 도잘 덕트를 볼수 있고 연결된 벤트랄 덕트가 보이나 도잘 덕트보다는 가늘게 보입니다. 7년 후 리커런트 팬크레아티스가 있을 때 시행한 검사에서 도잘 덕트는 늘어나 있고 벤트랄 덕트가 가늘게 보입니다. 3개월 후 팔로우업한 사진에서 도잘 덕트는 더 확장되었는데 벤트랄 덕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메인 팬크라틱 덕트가 도살 덕트로 이어지고 코먼 바일 덕트의 듀오디널 오프닝보다 앞쪽, 위쪽으로 지나면서 마이너 페플러로 오프닝 되는 것이 보이고 벤트랄 덕트는 도살 덕트와 분리되어 있거나 가늘게 보일 때 또는 보이지 않을 때 팬크라스 디비즘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